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전북 익산의 문화재 야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익산의 백제시대 유적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세계유산인 백제왕궁과 탐리마을 일원에서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2022 익산 문화재 야행을 성류했습니다. 이번 야행은 관광객들이 왕궁에 나타난 백제무왕을 주제로 달빛을 따라 왕궁 일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내 시민단체들이 함께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의 국보인 왕궁리 5층 석탑 출토, 사리장 엉구 모양 만들기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익산 문화재 야행에서는 백제왕궁 박물관을 야간 개방하여 장엄한 백제왕궁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쉼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앞으로 더욱 알차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표 문화재 야행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